214쪽이야. 자, 2차 문등식의 해 조건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2차 문등식의 뭐 작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야. 우리가 어떠한 해를 구하는 거였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문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였어, 범위를. 근데 이제 우리한테 해가 주어질 테니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 식을 구해라 이거. 사실 식 구하는 것밖에 안 될 거야. 자, 그래서 처음 이걸 생각을 하면 된다. 해랑 내가 첫 번째로 보는 게 우리가 뭐야? 해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을 거예요. 이게 해야. 어떤 해가 이렇게 될 거고 최고차 계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래. 그랬을 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거든. 일단은 우리가 칠게 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은 뭐를 할 수 있냐면 아래로블록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아래로블록이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요 해가 뭐라는 거야? 사이값이라는 거야. 어떠한 값보다는 크고 어떠한 값보다는 작다 해서 사이값이라고 나는 걸 말을 할 거야. 아래로 볼록하는데 사이값이 내가 해가 됐어. 자, 그러면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 될 거야.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 2차분을 그릴 건데 아래로 볼록해야 돼. 아래로 블록해야 되는데 어떠한 해가 두 점이 잡히긴 해야 된다라는 거지. 어찌됐건 두 점이 잡혀야 돼. 그래서 우리 뭐 할 거야?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겠다 이거. 두 점이 나오게끔. 그리고 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좀 더 작은 값인 알파가 될 거고 여기가 베타가 되겠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는 게 알파와 베타 사이라고 했으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누구여야 된다는 거야? 알파와 베타 사이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네여야 되는 거지. 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그럼 여기 있는 요 함수값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x값을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어떠한 x값들을 우리가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 맞아? 그럼 얘 그래야지 얘네가 뭐 할 거니까 x축 밑으로 그려질 거니까 그리고 사이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해가 이렇게 사이값으로 잡혔으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식을 작성할 거라고. x라는 x-알파와 x-베타 얘네가 지금 해가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이었겠지. 얘네 사이에 나오게끔. 그러면 그 값들은 뭐였다? x축보다 밑에 있었다. 그러면 0보다 작은 애들이었다 라고 따지는 거야. 계속 말하지만 저 0의 기준은 부등식에서 0은 뭐다? X축이야. X축이 0이야. 그러니까 X축보다 작아야만 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잡힐 거라고 그래프가. 그걸 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야? 해가 알파보다는 작고 또는 베타보다는 크대. 근데 베타가 큰 상황이래. 그때 x제곱의 계수가 1이래. 자, 그러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여기지. 알파보다는 작아야 되고 베타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야. 이쪽이라고. 이쪽 위에야. 그러면 x축보다 어디에 있다? 위쪽에 있다라는 거 맞아? 그러면 요 두 번째에 대해서 보면은 요 녀석을 해로 바뀐다는 건 지금 x-알파 x-베타라는 애가 뭐였겠다? X축 위에서 그래프가 잡혀야 내가 해라는 녀석을 이때 해가 뭐가 되는 거야? X는 알파보다 작아. 알파보다 작은 애들을 집어넣어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베타보다 큰 애들을 집어넣어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되겠다. 이게 우리가 해가 주어졌을 때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다? 식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야. 자, 두 번째로 볼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초기팔 주권에 대해서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자. AX제곱 첫 번째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가 0보다 크다.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 여기서 항상 성립이라는 거는 모든 실수 X라고 생각을 하자. 내가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여기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커야 된다. 뭘 집어넣어도. 그러면 얘도 항상 똑같아. 그래프로 바라봐야. 그래프로 바라보면 우리 두 가지만 따지면 되는 거야. 봐봐. 여기는 2차 함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대. 무슨 말이야?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는 무조건 위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된대. 그래프가. 그러면 X축 기준으로 봐봐. 여기에는 그래프가 그려지면 된다야 안 된다야? 안 된다고. 밑으로 무조건 위에서만 그려지길 원하고 있다고. 내가 X에다 뭘 집어넣어. 그러면서 지금 그럼 이렇게 따지자. 첫 번째로 그럼 따질 게 뭐냐면 요 녀석이야. 요 A라는 애가 뭘 결정할 거야?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할 거야. 최고 차량의 계수가 음수이면 위로 블록할 거고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할 건데 얘가 만약에 음수였다라고 쳐봐. A가 만약에 음수였어. A가 0보다 작게 되는 순간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그린다 한들 함수라는 녀석은 끝이 있어 없어? 없어. 즉 얘는 내가 아무리 여기 있는 애를 끄집어 올려도 언젠가는 내려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X축 밑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래서 안 된다 이거야. 일단은 무조건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 조건은 첫 번째 뭐다? 무조건 최고 차이의 계수가 0보다 커야 돼. 얘가 위로 볼록하는 순간 언젠가는 X축을 뚫고 내려갈 거야. 그래프 자체가. 내가 우리가 그림 그리는 데까지만 그려지는 게 아니야. 함수란 녀석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그린 거였지 사실상 원래 더 내려가거나 더 올라갈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됐다. A가 워낙 커야 된다. 그럼 뭐야? 아래로 블록이지. 근데 아래로 블록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냐? 이것도 아니라고. 얘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그럼 이제 뭐라는 거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러한 그림을 원하고 있다. 그럼 얘는 지금 X축과 만나면 된다야 안 된다야? 안 된다야. 에이, X축과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으로 따지면 뭐야 돼? 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판별식이라는 녀석은 0보다 큰 순간 X축과 만나게 돼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얘가 0인 순간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즉 X축과 안 만나게 하려면 무조건 판별식보다 0보다 작아야 돼. 이건 너네가 2학년 가서도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때 돼가지고 판별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지 모르면 안 된다고. 이게 첫 번째야. 여기 있는 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하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아래로 블록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사실 뭐 달라지는 게 없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뭐만 달라졌어? 등호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0이어도 된다 이거야 이제. 얘가 0이어도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아 그럼 이때 A도 0이면 되느냐? 안 되겠지. A가 0이면 뭐가? 2차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순간 1차식이니까 안 된다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 2차 부등식이어야 돼. 괜찮아? 자 그리고 나서 판별식은 여전히 뭐다? 안 만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만나도 되니까 이때는 0이 들어가도 된다. 얘는 이제 접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 이 뜻이야. 자 세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대. 자, 그럼 아까 말했지. 계속 말하는 거야. 0보다 작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그래프가 X축 밑에서 그려졌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요 2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무조건 밑에 있어야 된다고, X축보다.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일로 안 가야 된대. 근데 아래로 블록하는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 얘는 끝없이 올라갈 거라고. 그럼 언젠간 X축을 뚫어버리겠지. 뚫고 올라갈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럼 아예 못 가게 하려면 뭐 하자? 내려버릴 거야. 위로 블록하게 하고 아예 X축과 만나지도 않게 만들어버리자 이거야. 자, 그러면 얘가 항상 설립하려면 일단 A가 뭐여야겠다? 0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야 위로 블록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따지는 건 뭐야? 여전히 판별식은, 판별식은 X축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만 해주는 거야. X축과 안 만날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이거라고. 자, 4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젠 0이어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최고차하면 여전히 0보다 작은 위로 블록한 거 유지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판별식은 어떻게 되면 되겠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되겠다. 우리 말하자면 너네가 2차 무슨식 숙제를 하면서 혹은 문제를 풀면서 그래? 풀을 그리지도 않고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성의가 없는 거야. 적어도 문제 풀기 전에 설명할 때조차도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문제를 푸는데 2차 함수도 안 그리고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혹은 안 풀린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기본적인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정도의 그래프는 그려야 된다고. 0보다 작아, 최고차항이 위로 볼록해, 판별식이 0보다 뭐 작거나 같아, 접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다, 안 만날 수도 있겠다, 이 정도까지는 파악을 해줘야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용이 풀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럼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생길 거야. 항상 성립하는 녀석의 반대는 항상 성립하는 건 내가 뭘 집어넣어도 되고 해가 없다라는, 내가 뭘 집어넣어도 제가 성립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즉 반대되는 개념이거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할 거라고.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해가 없대.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해가 없다라는 건 내가 요 함수의 그래프가 X축 밑으로 혹은 X축과 접하게 그려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럼 얘는 반대로 생각하면 X축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래프가 지금 여기 접하는 이 순간과 요 밑에 구역에서 지금 그려질 수 있다야 없다야?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 맞아? 그럼 여기에서 안 그려지겠다라는 건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이쪽에서 그려져야 된다는 거 맞아? 즉 얘가 되는 거라. 그래서 해가 없다는,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해가 없다라는 녀석은 무조건 뭐 해라? 반대되는 개념, 항상 성립하는 조건으로 풀어줄 거라. 이해됐니? 해가 얘가 없을 거니까 그 반대되는 경우에 있었을 거야 해는. 그러니까 성립하는 조건으로 봐주자 이거야. 항상 성립하는 반대되는 조건. 이거 문제를 풀면 알겠지. 자, 필수 예제 15번입니다. 자, 필수는 15번을 보면 2차 부등식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0보다 크다야.
얘가 0보다 큰 게 해가 지금 뭐였냐면 4의 값으로 나왔어.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대. 이 상황에서 2차 부등식 ax제곱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c 얘가 0보다 크다. 이거의 해를 구해야 돼. 계속 말하지만 그래프적으로 다가가는 거야. 지금 0보다 큰 녀석의 해가 4의 값이야. 그냥 무조건 이거 생각해야 돼. 0보다 큰데 해가 4의 값이라는 건 결정됐어.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근데 요 위에서 4의 값이 나와야 된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래로 블록한 이러한 함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뭐 해야 돼? 요 기점으로 큰 거보다 커야만 이 그래프, 작은 거보다 작아야만 이 그래프가 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해는 4이어야 돼.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을 때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게 아니라 얘가 0보다 크려면 그래프는 무조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3. 여기가 몇이라는 거야? 4였어.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봐. 지금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는 건 알아냈어. 위로 블록일 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는 건 알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은. 근데 우리가 뭐도 알아? 해라는 애가 마이너스 3과 4에서 가질 거라는 건 알아. 이런 식으로 볼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뭘 따질 거냐면 이거를 보자 이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서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4의 값이 나오는 해는 제일 편한 방법이 뭐야? 이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일단 그것부터 생각해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그리고 4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해가 4의 값이야. 뭐야? 얘를 먼저 쓰겠다 이거야. 근데 이건 알아야 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으려면 원래대로라면 10을 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야. 이게 원래식이야. 얘는 요 해를 갔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려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었어? a였어. 그럼 내가 여기에다 뭐 하겠다는 거야? a를 곱할 거야.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 즉 내가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얘를 전개하면 얘가 누구라는 거야? 얘라는 거야. 얘 해가 이거였으니까 얘랑 똑같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얘 전개해주면 a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x 했으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a 얘가 0보다 크다야.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뭘 따질 수 있겠다. 아 b랑 플러스 b라는 녀석은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a랑 똑같은 거고 여기 있는 c라는 녀석 플러스 c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2a랑 똑같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낸 게 뭐다? b는 마이너스 a고 c는 마이너스 12a다 이렇게 하나 얻어낼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뭐 할 거야? 여기에다 싹 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요 식이 바뀌겠지. a x 제곱에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ax가 될 거고 플러스 c였으니까 마이너스 12a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쟤를 뭐 할 거야? a로 나눌 거야. a로 나누는데 a라는 애가 뭐야 지금? 0보다 작다라는 거 아니까 내가 여기를 a로 나눴을 때 부등호의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 지금 이제 뭐가 됐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데 두 점에서 만나야 돼. X축과 마이너스 4와 3, 4에서 만나야 돼. 근데 0보다 작아야 된대.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어. 근데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허락할 거고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3이야. 0보다 작은 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물어보겠지. 그럼 해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기껏이야 써먹은 거라고 최고차항의 계수와 식을 작성하는 것밖에 없어. 참고로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아닐 거라고. 그 뒤에가 더 어려운 거지. 자, 16. 자, 16번을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a 플러스 2의 x 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야. 근데 얘가 실수 A값의 범위를 보여.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얘는 모든 실수 X야. 내가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성립했으면 좋겠대. 자, 그럼 우리가 따질 게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 너네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너네가 학교 시험에서 이 문제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어. 너네가 이 문제를 들으면 좀 한, 그러니까 공부 그냥 평범하게 하는 애들은 사실 틀릴만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거 틀린다고.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문제 그래서 잘 읽으라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라고 나와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그 다음이 뭐야? 선배님 공식화로 a 플러스 2 가로 잡고 x 제곱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a 플러스 2 가로 잡고 x 플러스 4 4가 이보다 크다 나 성립할 때지? 네 맞아? 네. 여기에서 포인트는 모든 실수는 이미 우리가 알아봐뒀어. 포인트는 누구냐면 얘야. 부등식이야. 부등식이 뭐가 문제냐면 수미 우리 지금 배우는 파트가 무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거든. 근데 얘는 지금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얘 그냥 부등식이야. 이게 그냥 부등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있는 2차라는 녀석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야 없다야? 없다라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었어. 2차라는 말이 있었으면 난 무조건 여기 있는 a 플러스 2가 0이 되면 안 된다야. 2차식을, 요 2차 차항을 구해줘야 되거든. 가지고 있어야 돼요, 2차 부등식이면. 근데 얘가 2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0이어도 된다, 최고 차항의 계수가. 즉 우리는 a 플러스 첫 번째로 볼게 뭐냐면 a 플러스 2라는 애가 0일 때를 한번 보자 이거야. 여기에서 상관없다. 자, 그럼 a 플러스 2가 0이라는 것, 즉 a가 몇이었겠다? 마이너스 2였다 이거야. 근데 a가 마이너스 2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남는 게 뭐밖에 없어? 4가 0보다 크다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되는 게 뭐냐,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x값이 뭘 같든 얘네 때문에라도 뭐가 될 거야? 무조건 0 될 거야. 얘가 x에다 아무리 큰 수, 아무리 작은 수를 넣어도 얘네들은 무조건 0 될 거라고. 그 남는 게 뭐밖에 없다고? 4가 0보다 크대. 즉 내가 x에다 뭘 집어넣어도 4는 0보다 큰 거니까 항상 성립하겠지. 아, 그럼 얘는 무조건 성립한대.
조건 성립한다 이거야. 내가 S에다 뭘 집어넣어도 저 A 플러스니까 0일 거라서 그냥 무조건 성립한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따질 게 뭐야? 0인 거는 봤으니까 A 플러스 2가 0이 아니래. 즉, 얘가 뭘 가질 거야? 위로 볼록할 건지 아래로 볼록할 건지를 가져야 돼. 그럼 A는 일단은 뭐였겠다? 마이너스 2는 아니었을 건데 일단 얘는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 2차분식으로 바라보는데 뭐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된대. 얘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무조건 X축 위에서 잡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따져야 되는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최고차항에서 무조건 보겠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 위로 일단 위에서 잡힐 거라고. 아래로 볼록할 거니까.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만들고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이 뭐 하면 되겠다? 0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이 두 가지만 따져주자.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따질 거니까 최고차항에서 즉 A 플러스 2는 뭐여야겠다? 0보다 커야겠다. 그러면 A라는 녀석은 뭐하겠다?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겠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 판별식 쓸 건데 짝수 판별식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뭐야? A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누가 나와? A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4A 플러스 4A니까 얘는 날아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작다야.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떤 거야?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작다야. 어떤 양수 2차가? 지금 0보다 작아? 그럼 A는 무조건 뭐였겠다?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2보다도 커야 된대. 아, 그럼 맞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뭐였어? 처음에 뭐야? 마이너스 2여도 항상 성립했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얘도 붙어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뭐겠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야 된다. 누이 말했으면 이거 분명히 말했어. 부등식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거야. 쟤는 지금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으면 아 2차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도 0이 되는 경우를 봐줘야 된다. 지금이야 내가 방학이니까 좀 이렇게 놀다판이었지. 나 진짜 학기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때 되면 알 것 같다? 그럼 이해 못 보는 거야. 도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빈이 못 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이는 저요? 네.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효정이 못할 것 같아. 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때리면 알 것 같아. 늦어 그때 때리면 알게 되겠지만 이미 그때 알고 있으면 늦은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애들도 그럼 해야지. 지금부터라도 왜 학기 시작하고 하려는 거야? 뭘 말하는 건 아니야. 지금 너네가 나쁘게 말하면 동태 눈깔이라서 그래. 지금 수업을 듣는 게 뭔지 모르겠지. 뭔지 모르면
오히려 더 열심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난 모르니까 하고 그렇게 그냥 맥없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봐야 된다.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모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너네 상태가 어차피 학기 들어가도 달라질 게 없어. 이러면 이 정도면 학기 들어간다고 내가 갑자기 뭐 똑똑해져가지고 더 알아?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배우는 건데 어차피 달라지는 게 없어. 상황이 달라지는 거라고 너네가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야? 더 빡세지겠지. 더 학교 간다. 지금보다 더 타이트한 상황에서 그나마 좀 편한 상황인데, 편했으니까 더 피곤하고 더 졸리고 이런 건 없을 거라고. 학교 가면 더 피곤하고 더 졸릴 거라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더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근데 그러한 상황보다 그나마 여유로운 이 상황에서 졸고 집중 못하고 그 정도면은 어차피 학교 들어가면 더 못한다. 너네 사람들은 영상 찍고 있으니까 어차피 뭐 부모님이 보시건 말건 다 필요 없이 너네 이대로 가면 망해. 지금 이 상태면은 100% 망해. 솔직히 말하면은 난 이거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줄 거야. 나는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이 왜 점수가 안 나왔냐 그러면 말해줄 거야. 이 영상 보여드리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 써가면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보시라고. 애들 상태가 이렇다고. 어떻게 바꾸냐고. 기록용이야. 나도 내 새끼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이 상태로 너네 진짜 다 망해 지금. 적어도 내가 맞아. 나는 개념 특강도 했고 이번에 심화 특강도 했어. 심화 특강 애들이 못 푸는 줄 알아. 지금 너네가 푸는 수준이 개념을 이 수준이야. 숙제가 개념을 이 수준이야. 근데 지금 너네 틀렸지. 틀린 것들이 있었지. 똑같은 문제였으면 실수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또 틀리고 또 질문했지. 적어도 심화 특강하는 애들은 1분 모의고사 이런 거 다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네 경쟁 상대들이 지금 또 있다고. 걔네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금. 잘하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한다고. 어떻게 따라가요? 너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격차가 안 줄어드는 이유야. 아무리 노력해도 걔네도 그만큼 그 이상으로 노력할 거니까. 그리고 사실 너네는 마음 편해. 중간고사 망하고 만약에 효도가 그만두는데 말할 거 편해. 성적이 안 올라서 다른 학원 가면 끝이야. 근데 내 같은 생각은 아무런 타격이 없어. 왜? 걔는 거기 가서도 어차피 못할 거거든. 그러니까 형, 지금 형과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못할 게 뻔해. 그럴 거였으면 학교부터, 그럴 거였으면 서울로 이사를 갔어야지. 더 빡센데. 그런 공간과 이런 현실, 이거를 그냥 부정할 거면 내가 여기여서 못했다 그럴 거였으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서울로 이사 가야지. 대치로 이사 가야지. 거기 가면 오히려 대학교가 더 잘 갈 텐데. 그런 거 핀티들 시간에 공부하, 놀 시간에 공부하.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모르면 질문하라. 몰라서 다른 애들한테 피해갈까봐 내가 말했지. 여기서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극상인 걸 잘하는데. 다 질문하면 어차피 모르는 거야. 어거지로 푼 애들도 있을 거라고. 찍어서 맞춘 애들도 있었을 거라고. 찍어서 맞춰놓고 질문 안 한 애들도 있을 거라고. 다 질문하라고. 그게 눈치 보이면 카톡으로 하라고. 근데 카톡으로 하면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잘했냐? 못했어 결국에. 그러니까 어디서도 질문을 못하면 여기서도 못해, 카톡으로도 못해. 그러면 모른 채로 넘어가. 그럼 끝이야. 그럼 그런 애들은 어찌됐건 학원에서 질문을 하고 카톡으로 질문을 하고 어떻게든 질문을 하는 애들은 어찌됐건 잘할 거라고. 지금 너네가 딱 그 정도야. 솔직히 말하면 너네가 어느 정도냐면 찍은 애들보다 못 나올 수도 있는 애들이야 지금. 찍어서 못, 찍은 애들보다.
1열로 찍든 뭐 어떻게든 찍든 그 찍은 애들이 가질 수 있는 내가 생각했을 때 최대 점수는 그냥 정말 다 찍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무리 내가 최대로 잡아줘도 한 50점, 60점으로 잡아주고 정말 잘 찍어서 그 정도로 하겠지. 그러면서 애들이 하는 PD가 제일 많아. 찍은 애들,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찍은 애들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그렇게 찍은 애들이랑 비교할 게 아닌데 찍은 애들보다 점수 안 나온다고 비교하고 있다.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한 애들이랑 비교를 하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한 거야. 시험을 보고 찍은 애들과 비교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럼 걔는 그냥 공부 안 한 거야. 찍은 애랑 비교할 거야. 공부를 했으면 찍은 애들보다 못 나올 리가 없다. 왜? 찍은 애들은 한계가 존재한단 말이야. 다 찍어서 100점 맞은 애들도 있어. 1번부터 만약에 20번까지 시험 문제야. 도일이 본 적 있니? 1번부터 20번까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다 찍었어. 근데 걔가 100점 맞은 애 있어? 없어.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어떻게 있어? 1번부터 20번까지 다 찍었는데 100점 맞는 경우가. 얘네들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근데 공부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다 맞는 애 본 적 있어? 당연한 거야, 이거는. 공부하라. 집중하라. 적어도 너네가 이걸 못 알아들 것 같았으면 나한테 말을 하고 숙제 못 해오는 거 상관없다, 이거야. 그럼 적어도 나한테 말을 해서 뭘 해야 돼? 2차 함수부터 공부하는 걸 보여주라고. 자기가 2차 함수를 몰라서 이걸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숙제 대신에 본인 2차 함수 영상 공부해도 되겠냐? 있어, 그런 애들. 2학년 애들, 3학년 애들 있어. 자기 이 부분 모르니까 이 부분 공부할 테니까 혹시 숙제 좀 못해가지고 되겠냐? 알겠다. 한다고. 너네 생각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열심히 못하는 애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렇게라도 한다고. 내가 이걸 못하겠어? 최고창의 개수라는 이름이 뭔지 몰라? 중학교 공부해야지 개수가 뭔지 모르면. 판별식이 영보다 작다 이게 뭔지 몰라? 그럼 판별식을 공부해야지. 그냥 내가 아 이거 2차 문제 아무것도 못 풀겠으니까 안 해 하고 그냥 와가지고 다음 숙제 시간 딱 검사하니까 와 몰라서 못하겠다. 그럼 할 수 있는 말은 몰라서 못했으니 뭘 했다라는 말은 적어도 붙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풀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거 기말고사야. 여기 범위 기말고사 때 나온다고 지금 이 범위를. 그럼 기말고사 때 가서는 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가서도 못하면 그건 진짜 망한 거야. 기말고사 범위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못하겠으면 나한테 말해서라도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필요한지를 말하라고. 그럼 영상을 보내주든 뭐 어디가 필요한지를 말해줄 거 아니야. 여기 나랑 소통을 자주 해야 돼. 나랑 소통하는 애들은 지금 클리닉 너네 지금 연습 문제 풀고 테스트 푸는 거 있지? 28개, 29개 틀린 애들은 나한테 말한다고. 진짜 못 풀겠다고. 그래가지고 뭐해? 걔네들은 지금 개념을 풀고 있어. 따로 관리해줄 거라. 근데 나랑 소통 안 하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거 테스트 어렵네 못하겠네 하고 다음에 와서 아 이거 못하는 거니까 그냥 또 대충 보다가 대충 찍고 2시간 하고 와. 그럼 어차피 발전도 없을 거고 그냥 그 2시간 날리는 거라고.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라고. 대신 성적은 난 책임 못 진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네가 선택하는 거야. 너네의 미래야. 내가 뭔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너네의 수학만 책임져 주는 거지 내가 뭐 국어, 영어 모든 거 하면 고등학교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그 중에 하나만 책임질 거라고. 그럼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면 뭔가 다른 것도 제대로 되겠지. 적어도 여기서 영어, 수학, 뭐 국어, 과학 하면은 적어도 4개는 되겠지. 근데 학교에서 4과목이 되면은 어느 정도 된 거라. 하나라도 제대로 일단 하자고. 정신 차리라고. 내가 이렇게 말해볼 수 없어. 너네 저 영상 끄고 너네 2시간 뒤, 4시간 뒤 당장 다음 주 목요일만 돼도 똑같을 거야. 왜? 학교 가잖아 이제. 학교 가느라 또 피곤하다고. 너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적어도 나도 그래도 한 달 단위로 써놔야 돼. 한 달 단위로 뭔가를 써놓으라고. 너네가 뭐가 있을지 알아야 될 거야.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 뭐가 있을지는 알아야 돼. 적어도 그래야 너네가 체력 관리를 하든 스케줄 관리를 하지. 그냥 닥치는 대로 살지 말라. 주어진 대로 살지 말라. 뭔가 얻어가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라. 근데 지금 이렇게 2시간씩 매주 앉아가지고 6시간 앉아있으면 그대로 30만원, 32만원 날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국어, 영어 수업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영어 수업만 다닌다라고 치자. 그럼 거의 61만원, 61만원에다가 영어 수업만 다닌다라고 쳤을 때 한 달에 61만원 도일이 할 수 있겠니? 너 자식이 공부도 안 하는데 61만원 또 한 달 동안 너 계속 투자할 수 있어? 1년만 해도 600만원이 넘어. 해줄 수 있어. 한 달에 60이야. 한 달에 60. 한 달에 60이면은 꽤 크거든. 60이면은 뭐 살 수 있어? 제일 기본적인 구찌 지갑 이런 거 하나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매달 너네들은 구찌 지갑 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공부 와서 공부 안 하고 앉아 있으면 그냥 매달 구찌지가 버리고 있는 거야. 바닥에 가서 한 달 사고 버린 거야. 쓰지도 않고. 근데 그걸 너네 자식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너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17번. 자, 2차 분식. 얘는 2차 분식이란 말 나온 거야. 2차 분식. a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a, 얘가 0보다 크다야. 네. 얘가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인데, 일단은 뭐가 없어. 해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만 있으면 된대. 그게 뭔지는 몰라도 돼. 그냥 해만 있으면 된다. 그럼 얘가 해가 있다라는 건, 만약에 A라는 애가 양수였어. 즉 아래로 볼록한 애라면 언젠가는 0보다는 커질 거야. 내가 아무리 X축이 여기에 있어, 그리고 내가 얘를 끄집어내려서 꼭지점을, 여기에 꼭지점이 Y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막 이렇대. 아, 숫자 크대. 내가 아무리 얘를 끄집어내려도 얘는 뭐 할 거라고? 언젠가는 이렇게 가서 뚫고 X축으로 올라갈 거라고. 즉 X축 위에서 무조건 해는 존재할 거라고. 그럼 얘는 조건을 하나 구한 거지. A가 0보다 크면은 항상 성립이다 이거야.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성립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해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로 따질 건 뭐야? 그럼 A가 만약에 0보다 작았어. 위로 볼록해야 되는데 그 위로 볼록한 애가 무조건 0보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고 위로 볼록한 애가 0보다 큰 애가 존재만 하면 된다고. 해가 뭐 어떻게 정확하게 잡히는 게 아니니까 0보다 큰 애가 존재만 하면 된다. 즉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존재만 할 수 있게 이렇게만 그려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만 그려줘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조금만 그려줘도. 그냥 0보다 큰 애가 존재만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즉 판별식이 뭐였으면 좋겠다?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고. X축과 두 점에서만 만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A가 0보다 작았을 때 뭐였으면 좋겠다?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럼 얘 짝수 판별식 써버리면 되는 거야. 4의 절반인 2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이겠지. 그게 0보다 즉 a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이거야. 문자만 달라진 거지 사실상 얘도 어떤 애야? a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겠지. 그게 0보다 크대. 근데 두 근이 어디서 잡히는 거야? 마이너스 2와 2에서 잡힐 거니까 이때 해는 무조건 뭐가 되겠다? 2보다는 크던가 또는 a가 2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A가 2보다 작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우리가 따질 게, 그러면 A가 0보다 큰 거는 항상 성립할 거래. 맞지? A가 0보다 큰 거 항상 성립해. 근데 A가 또 어때야 돼? 이때는 A가 2보다는 작아야 된대. 그러면서 또 어때야 돼? 어? 아니요, 잠시만. A가 지금 여기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2. 지금 이렇게 될까? 네. A가 너무 작고 반대시 5가 마이너스 A 제곱에 보통 아 맞다 얘 서로 다른 두 진급가 되는다 그랬지.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몇인 거야? 얘가 0보다 컸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0보다 작다 나올 거니까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A라는 애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았다 이게 나오겠지. 맞아? 네.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큰 거는 항상 성립할 거라고 했어. 그 다음에 A가 요 범위 내에서는 얘도 0보다는 무조건 뭐 할 거다? 크다가 잡힐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 얘는 어떤 애였어?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을 해줬지.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을 해줬다라는 거는 A라는 애가 0이 되면 된다야 안 된다야? 안 된다. 요 2차식을 살려줘야 된다. 그럼 A가 0이, 안, 0이 되면 안 되는데 요 사이에 A가 0인 애가 있어 없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0이라는 애가 존재한다고.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만 빼줘야 돼 우리가. 0이라는 녀석은 빼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지. 요 사이에서 0은 쏙 빼. 즉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 A가. 근데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거야. 0을 쏙 뺀 거야. 그 다음에 어때야 돼? 0보다 A라는 애는 좀 어때야 돼 또? 아까 말했지 0보다는 커야 된다 라고 했던 거 맞아? A는 0보다는 커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만 성립하면 되겠지. 0만 쏙 빼면 된다 이거야. 제두되고 제두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기만 하면 된다. 자, 18번. 자, 18번을 보면은 0부터 3 사이에서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얘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자 여기서 말하는 항상 성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봤던 모든 실수 X랑은 달라. 얘가 항상 성립할 때는 언제냐면 이때만 항상 성립하면 된다 이거야. 그 외에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작거나 같은 게 다 필요 없고 0부터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만큼은 여기 있는 아래로 볼록한 2차 부등식이 뭐였으면 좋겠다?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0과 3 사이에서는 무조건 제가 그렇게 그려졌으면 좋겠다 이거거든. 자 이거를 볼 때 너네가 이제 생각을 할 게 뭐냐면 축을 항상 떠올릴 거야. 그 축을 기준으로 바라볼 건데 일단 너네가 뭘 먼저 따지냐면 축이라는 애가 요 사이에 있는지부터 따질 거야. 축이라는 애가 저 사이에 있는지부터 따져. 근데 너네가 지금 얘는 축을 알아 몰라. 우리가 모르거든 A 때문에. A라서 얘는 축을 모르는 상황이야. 얘는 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뭐 할 거냐면 둘 다 집어넣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어 지금.
그 다음에 내가 0과 3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 그리고 나서 우리 뭐 하냐면 이 0과 3 사이에서 요 2차 식이 2차 부등식이 어때야 된다?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함수를 뭐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그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얘를 이제 끄집어 잡아 당길 거야. 이해돼? 끄집어 내려버릴 거라고. 그럼 끄집어 내리고 내리고 내려서 지금 뭐 하면 되겠다? 요 사이에서 여기에서만큼은 0과 3 여기에서만큼은 얘가 뭐 해야 된다고? 내려와야 된다고. 0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이해돼? 그럼 얘가 끄집어 내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려졌으면 좋겠냐면 이거야. 뭐 대략적으로 아무리 크게가 왜 그냥 티나게 그리면 이렇게는 그려줘야 된다 이거야. 0과 3 사이에서 무조건 내려버려야 된다. 이해돼? 한쪽이라도 올라오는 게 아니라 0과 3 사이에서는 일단 무조건 내려야 돼. 근데 뭐 얘가 무조건 0과 3이 같은 값이라는 법은 없어. 그냥 다르게 그려줘도 상관은 없다 이거야. 그냥 요 0부터 3 사이에서만큼은 그래프가 모여야 된다?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 이게 그냥 조건인 거야. 무조건 내려는 와야 된다. 이해가 될까? 자, 그러면 얘는 이것만 보는 거야. 내가 요 식을 fx라고 잡을 거야. 그랬을 때 f의 0이라는 녀석이 0보다 작으면 돼. 근데 뭐냐면 f의 3도 0보다 작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이게 도일이야. 내가 도일이를 이렇게 휘어놨어. 여기가 머리야. 여기가 발이야. 그리고 내가 머리하고 발을 잡아서 물 밑으로 집어넣어버릴 거야. 머리하고 발까지 딱 물 밑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뭐 배, 다리 이런 애들이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온다. 내가 이 상태로 만들고 이렇게 도일을 접어가지고 담그는 순간 그 중간에 있는 뭐 머리, 가슴, 배, 다리 이런 애들은 못 나온다 물 밖으로. 맞아? 이거라고. 그러면 지금 요 양쪽 끝을 내가 내려버리면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하겠다? 양쪽 끝을 밑으로 내려버릴 거라고. 양쪽 끝을 밑으로 내려버리면 뭐 하겠다? 그 안에 있는 요 중간값들은 어차피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저 두 가지만 만족시켜주자. 그럼 아까 축을 왜 보자고 했냐면 지금 요 상황에서 만약에 축이라는 애가 x는 1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아니, 축이 만약에 x는 1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따지는 거냐면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게 이렇게 축이 있고 여기가 x는 1이지. 그 다음에 x가 0은 한 이쯤 됐을 거야. 그럼 여기가 x는 2가 됐을 거고 여기가 x는 3이 됐겠지. 그럼 내가 보고 싶은 범위가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근데 내가 이 사이에서 뭐였으면 좋겠냐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이때 뭐 예를 들어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이 함수가. 그럼 내가 굳이 양쪽 끝을 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이해돼? 내가 양쪽 끝을 다 넣어줄 필요 없이 누구만 얘만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끝인 거라고. 네. 그럼 얘네들 어차피 그 밑에였을 거니까. 네. 이해가 돼? 네. 그럼 그때는 뭐만 하면 되겠다? 하나의 값만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 맞아?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축을 알고 있냐 없냐부터 중요하다고. 그래야 내가 갑자기 하나만 넣어서 볼 건지 두 개만 넣어서 볼 건지를 보겠다 이거야. 근데 얘는 뭐 이렇게 갈 거니까 지금 축이 모르잖아. A 때문에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자 이거. 아예 둘 다 밑으로 넣어버리자. 그러면 완전 얘는 그냥 무조건 내려갈 거니까 걱정할 것도 없이 내려갈 거니까.
자, 그러면 F0은 0보다 작았는데 0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지. 네. 근데 얘는 지금 0이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0이어도 된다 이렇게 붙일 거라. 0까지는 이해한다라고 한 거니까. 자, 그러면 A-3에 A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3보다는 3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았는데, 그럼 내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에다가 플러스 3A에다가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물론 여기도 지금 그러면 갖다 붙여놔도 되겠다. 여기도 붙여놔. 자, 그러면 A제곱에 플러스 3A라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 이게 A로 묶어버리면, A로 묶으면 여기가 뭐야? A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네. 즉 A라는 녀석은 뭐 하겠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겠다. 근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더 좁은 범위인 얘가 정답이겠지.